야, 배고프지 않냐? 뭐 먹을까? 중국집 시켜. 난 짬뽕. 어? 야, 이번에 15인조 아이돌 데뷔한대. 아, 진짜? 야, 6인조 됐대. 왜? 한 명이 쇼케이스 끝나고 인사할 때 84도로 인사한 거 걸려서 퇴출당했고, 한 명이 당근 거래할 때 쿨거래로 산다고 해놓고서 내고 되냐고 물어본 거 걸려서 퇴출당했대. 아, 진짜네. 캡처본 돌아다니네. 야, 그거 나도 보내줘. 야, 메인보컬 대박. 왜? 얘 얼굴에 손 하나도 안 댔다고 했는데 그 고음 지를 때 어금니 아말감 걸렸대. 야, 걔는 얼마 전에 금리 씌운 거 걸려서 은퇴하네. 보고 그러냐? 그러니까. 그래도 6인조면 선방했네. 얘네 솔로로 데뷔한대. 그래도 한 명 살아남았네. 그래도 얘 덕에 이번 주 뮤직뱅크 부활. 이번 주 금요일 5시부터 5시 4분. 아, 3일만 잘 버텼으면 좋겠다. 야, 얘네 해체. 왜? 그 남은 애가 바보같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민트초코 좋아한다고 올렸대. 그래서 지금 반민초단한테 엄청 털리는 중. 와, 걔는 아이돌 한다는 애가 민초서형 드러내냐? 오랜만에 TV에 사람 나오나 했다. TV나 볼까? 지금 런닝맨 할 시간 아닌가? 그러네. 어, 잘 뛴다. 저 물소가 새 멤버야. 그래? 야, 나는 소로나 보자. 지금 몇 기지? 48기. 아, 날개진 너무 부담스러워. 영식이가 정숙이한테 너무 들이대. 저러니까 정숙이 가잖아. 저거 좋아. 저러니까 맨날 암컷한테 차이지. 아, 꼴보기 싫어. 딴 거 보자. 야, 맛있는 녀석들 보자. 어, 세렝게티 특집. 아, 하이에나는 꼭 저럴 때 한 입만 찬스 쓴다니까? 헐, 다음 주부터 맛있는 녀석들의 사자 하차. 왜? 얘, 라이거래. 거짓말한 거 뽀록나가지고 지금 아예 방송계 퇴출된다는데? 아, 진짜네. 아, 나 얘 뭐 먹을 때 입에 피 안 묻히고 깔끔하게 먹어서 좋았는데. 아, 그러니까 나 이번에 얘가 백상 예술대상 탈 줄 알았는데. 야야, 나 카드 줄게. 야, 뭐해? 야, 탕수육은 원래 부어먹는 음식이야. 꼭 먹을 줄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찍먹한다 그러더라. 정말 죄송합니다. 지난번 탕수육 사건 때 찍먹하신 분들을 비하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. 특히나 동의 없이 소스를 부어버렸던 행동은 너무나 경솔하였습니다. 저에 대한 비난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나 저희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비난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.